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자,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하루 묵상 마지막 그 베드로가 요엘 선자의 설교를 하는 말씀 다 마지막까지 제가 전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 조금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실 오늘은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자, 어제 그 요엘 선제의 말씀을 잠깐 마무리를 못 졌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을 요엘 선자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이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겠죠. 누구든지 굳이 꼭 남종 여종이라서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뭐 이렇게 구별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가 되겠죠. 왜냐면 이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만민의 그 제사장 아닙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죠? 제사장 나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지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됐든 전도자가 됐든 아니면 미셔너리가 됐든 누구든지 크든 작든 어른이든 아이든 복음을 전하는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넓은 의미로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문제 때문에 뭐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뭐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지만 뭐 그런 의미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누구든지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남종과 여종,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사실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큰 기사로 아래 땅에서는 증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리고 그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어제 이 베드로가 읽었던 그 전했던 말씀 중에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때가 지금 우리가 이르지 않겠지만 언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있겠죠. 본문에 말씀 피와 불과 연기로다. 어떤 하늘에 나타난 징조.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뭐 이런 현상들, 자연적인 현상들이겠죠. 우리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그냥 의문점만 가질 뿐이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들려줬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줬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버리면 여러분 우리 잘못 깨달아요.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서 지금 아주 5대 재앙이 내려가지고 중국이 난리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정치권재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백성이 죽든 말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든 말든 그들은 숨어 있고 피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치 정책을 잘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정책을 잘 하는 겁니까? 사실은 피해 있으면서 자기는 그런 것에 아직 휩싸이지 않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잠잠해지면은 아 자기네가 한 것처럼 또 말하고 도대체 뭐 이거는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도 뭐그 구마모토 지금 만진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막는 시늉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들이 그 좋은 집을 또 할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난민을 있게 합니까? 골판지 만들어서 누워 있게 하고 또 그렇게 또 모이면은 또 전염병 옮긴다 그러고 여러분 인간은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연현상을 보수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생각하는 건 전혀 없죠.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건 자연 이상 현상이다. 그리고 자꾸 자연의 이상 현상으로만 자꾸 설명하려고 했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케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손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아, 이게 세상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언제 하늘이 핏빛으로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해가 어두워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은 우리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게 여러분 경고한 거죠. 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뭐 교회 가는 것도 필요 없어. 아, 뭐 지금 내가 살기 바쁜데 뭐 어떻게,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이럴수록 더, 아, 하나님 때의 말씀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말씀이 맞아가는구나.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이런 핏빛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 속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을 요엘 선자의 말씀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요엘 선자의 말씀했던 그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일단 결론을 딱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이 말을 연결시켜서 베드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 이렇게 던져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 지혜가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진 일련의 사건을 요엘 선지를 통해서 결국 세상의 종말까지 이야기하고 바로 거기에 구원받을 구원시킬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는 또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와서 이 땅에 큰 권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다 통해서 보이시다는 이야기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가 심플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베푸사 그들 앞에서 증언했다. 스스로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이럴 때 놀라운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그런 나타난 현상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런 뭐 정치, 경제, 사회, 기후 변화가 막 흩날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시킨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담대해질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려오고 정보가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